안녕하십니까.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81회차 서일보입니다. 열반경에서 과연 부처님 열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반경 제5권 84회품에서 만약 이 경전을 불신한 자가 있다면 몸에 마땅히 한량 없는 병고와 번뇌와 해로움이 나타날 것이요. 여러 무리의 사람에게 꾸짖음이나 욕을 먹거나 명을 마친 뒤에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가벼움이나 천대를 받거나 항상 공급이 만족하지 못하고 비록 다시 얻음이 있어도 적거나 추악하고 껄끄럽고 낡거나 악함으로 항상 태어나는 처소마다 빈궁하고 하찮으며 정법을 비방하는 사견의 집에 나게 될 것이니라. 자, 열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와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열반경을 비방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여건보다도 바른 진리를 믿거나 따르지 않게 되면 일반 사람의 생활에서 남들에게 존경받거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결여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임종시에 혹여 흉년을 만나거나 칼과 병기의 난리가 일어나거나 포악한 임금이나 원수의 침해를 받을 것이며 비록 선지식이 있어도 만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선지식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바른 불법을 배우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뭐 예를 들어서 맨날 뭐 여러분들 빌고 읽고 쓰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어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모름지기 구하는 대로 능히 얻지 못하며 비록 작은 이익은 있어도 항상 기갈의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니라. 오직 범부와 천한 자들만 둘러보고 의식하며 국왕이나 대신은 각기 모두 아는 채도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에게는 격이 있지요.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는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요. 사회적으로 지식이 많거나 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의 성품이 바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하찮고 빈천하고 배움이 작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지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접할 때 보면 한마디 말을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뭐 많이 배우거나 또 예의 범절이 잘 되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성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주변을 인식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고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 말이지요. 화합을 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인성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다시 그 선사라는 것을 듣고 세워 바르게 이러한 이치에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마침내 믿거나 받아주지 않느니라.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받아주기가 힘이 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주장을 펴지만 그 생각이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만인에게 존경을 받는 건 고사하고 천대를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뭔가는 소외됨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사람은 바른 곳에 이르지 못하고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날아다닐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이 사람도 역시 그러하여 미래 세상에 있는 천상이나 인간의 바른 처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느니라 하리지.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이 태승 경전을 믿으면 본래 받는 형상이 비록 다시 추루하여도 경전의 공덕으로 즉 단정하게 변하고 믿는 바가 있고 진리를 탐구하는 바다라고 하면 뭔가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변하게 돼서 만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품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안색과 힘이 날마다 등장하여 항상 인간과 천상을 위하여 즐거이 보며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정으로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며 국왕이나 대신이나 친척들이 그 사람을 듣는다면 각기 모두 공경하여 믿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이품 내용 중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어서 야가 성문 제자지중 욕행 제1시유사자 당위 세간광선여시 대승경전이 니라나 무미타부. 자, 마냥 나의 성문제자 가운데에도 제일의 희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세간을 위하여 이와 같은 대승 경전을 널리 베풀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경전에는 소승경전, 대승경전이 있다라고 하지만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 소승과 대승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승이다라고 하고요. 또 부처님 가르침을 위배하는 쉽게 행할 수 있는 행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승이다라고 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행한 자들은 대승이 아니라 소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승을 학승이다라고 하고 입판승이다라고 하고요. 대승을 포교승이다 해서 사판승이다 라고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굳이 소승과 대승을 분별한다 라고 하면은요, 자, 올바른 포교를 위해서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습득해야 되겠죠.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습득하는 것을 우리는 소승이다 라고 하고요, 그 습득한 가르침을 바르게 펴는 것을 대승이다 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다, 또 흔히들 소승이다라고 하면 적을 소자를 쓰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대승이다 하면 큰 대자를 쓰기 때문에 좋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소승으로서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대승의 행위다라고 해서 포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염병을 전파하게 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소승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준해서 자기의 공부에 여념이 없는 사람을 소승이다라고 하지만 올바른 대승을 위해서는 소승의 가르침을 답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바르게 대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승이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나 발언이나 이런 거 읽고 쓰고 이런 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올바른 부처님법이 아니라 사입이 불법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불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불자들에게 금전을 거두어 드릴까에만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른 법을 펴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대승대승 하면 좋아하지만 소승이 없는 대승은 그거는 불법이 아니어요. 사이비법이죠. 소승법을 갖추어서 대승을 해야 올바른 불법에 전하는 바가 되는 거죠. 부처님 제스 시에는 소승대승이 없었어요. 후세의 승려들이 소승이다, 대승이다 만든 건데 마치 지금의 뭐 우리는 어느 종단이다, 어느 종단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냉정히 살펴보면 어느 종단이다, 어느 종단이다 구분하는 것조차도
부처님 가르치면 위배가 되지요. 그러면서도 뭐 명품정단이다, 우리가 정법정단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부처님법이 아니어요. 왜요? 부처님법은 유무불이거든요. 있고 없음, 아, 맞다 틀리다 하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이죠. 그래서 분별을 한다는 자체가 올바른 불법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남자 비염으로 세수욕조 불과 일출 일기출이 소멸무여라 그러세요.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여도 해가 뜰 때까지만 있는 것이고 해가 뜨면 남김없이 소멸되느니라. 결국은 다 공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있다 없다의 분별을 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라고 분별을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는 것도 불법, 분별이지요. 그러나 바로 올바른 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방편으로 정법이다 사법이다 구분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정법 사법도 전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로 돌아가요. 하나로. 그 하나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지요. 선남자 시제중생 소유학업 역부 여시 주세 세력 불과 득견 대열반 일 실기출 실능 재멸 일체 악업이라. 선남자여, 이러한 모든 중생이 지은 악업 역시 그와 같나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세력은 대열반의 해를 볼 때까지인 것이니, 대열반의 해가 뜨면 능히 각기 모든 일체 악업이 소멸하느니라. 대열반의 해를 볼 때까지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들 뭐 깨달음을 얻는다, 얻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깨달음을 얻어보면 깨달음 자체도 없어요. 다 공이 돼버려요. 자, 우리가 흔히들 뭐 부처를 본다, 부처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부처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처를 찾는 거는 부처를 찾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부처이지, 실제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를 보면 부처 속에는 부처가 없어요. 부처는 어디에 있냐? 중생 속에 있어요. 중생이 부처를 추구하는 거지, 진짜 부처의 청정한 공한 마음엔 부처도 중생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부처의 본성, 바로 우리의 공, 청정함을 얻기까지 필요한 방편이지요. 하나의 지도여요. 하나의 목표여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보면 깨달음도 없고, 부처를 찾고 보면 부처도 없어요. 자, 우리 대부분 참나를 찾으라고 해요. 참나. 참나를 찾으라고 하지만, 참나는 바로 뭘 뜻하냐면 본성을 뜻하지요. 바로 공안 본성을 뜻해요. 본성을 뜻하는데, 본성을 찾아본 본성세는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맛도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허공과 같아요. 허공과 같은 것이지 허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바로 본성을 허공에 비유를 하는 것은, 또 금강에 비유를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기 때문에 금강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 금강이 알고 보면 바로 허공과 같아서 부서짐도 무너짐도 없기 때문에 비유를 할 뿐이지요. 본성이 바로 허공이고 허공이 본성인 것은 아니에요. 본성 속에는 허공도 금강도 있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본성인 것이지요. 그래서 자, 부처 선남자, 그래서 일체 악업이 소멸되느니라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흔히들 뭐 업장 소멸, 업장 소멸 하지 않아요? 업장 소멸이다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도 냉정히 보면 본성 속에는 없어요. 없는 건데, 사람의 생각 속에, 중생성 속에 업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그럼 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내니까 그로 인해서 업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생성에 탐진치가 있을 때,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을 할 때 형성이 되는 거지. 육근도 공하고 육경도 공하고 탐진치 역시 본래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그럼 육근도 공하고 육경도 공하고 결국 뭐예요? 탐진치도 공하게 되기 때문에, 공한 이치를 터득한 본성 속에는 업장이 있을 수가 없다.
지요. 그래서 뭐 우리는 흔히들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래, 업이 많아서 그러는데, 전생에 업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업이어요. 스님들이 뭐 가장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 보일 수가 없고, 또 드러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으로 쉽게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생에 업은 공이어요. 공. 본래는 없어요. 있다라고 엄포를 주고, 바로 두려움을 생산해서 그것을 인해서 뭐 천도제를 지내다 기도를 붙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방향전환하기 위해서 전생의 업을 많이 쓰는데요. 자, 그 아무리 전생의 업이 되었든 현생의 업이 되었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찾기만 하면 그 업은 전부 소멸이 되죠. 그래서 능히 갖게 모든 일체 악업이 소멸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부차 선남자 비어유인 출가 체발이오 수복 가사하고 미득수 삼이십계라. 또한 선남자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출가하여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하였으나 아직 삼이십계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머리카락을 달리 뭐라고 표현을 해요? 무명초라고 얘기를 해요. 무명의 번뇌를 자라게 하는 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무명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를 깎았다, 깎는다라고 하면 뭐 낙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낙발이다. 우리가 머리를 깎고 승복만 입는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머리를 깎아야 돼요. 마음의 무명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무명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머리를 깎으면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바로 무명초, 번뇌초를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뭐 머리만 깎는다고 다 깨달음 얻는 거 아니죠? 승복을 입는다고 다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할 때 나쁜 짓을 하다가 학교 안 다니면서 방황하고 사고만 치고 다니다가 세상 살기 어려워지니까 절로 들어간 사람들이 한 8, 90% 됐죠,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런 사람 적지 않아요. 그럼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고 해서 남의 물건 훔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을 겉으로는 믿게 하고 속으로는 더 나쁜 짓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요. 속된 표현으로 멀쩡한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격이 되지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분별을 못 하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속에 칼이 있는지. 분별을 못하죠. 그래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뭐 50년 중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겪고 보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절볼때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머리 깎은 사람을 승려라고 하지 않아요. 승려로 가장한 중생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씀을 보고 진정으로 승려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제가 스님이다라고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도 머리 깎인 사람,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스님으로 잘안 하지 않아요. 제가 견식이었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말 훌륭하신 큰 스님들은 열반을 많이 하셨죠. 요즘 스님들은 뭐, 겉으로는 무슨 직위를 갖고 있고, 무슨 종단에, 뭐, 어떤 스님이다라고 하지만요. 제가 접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탐심에 찌들고, 명예 욕이나 권력욕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생들한테 많이 긁어모아서, 부를 창출하나, 넉넉한 삶을 창출하나,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승려라 할수 없지요. 승려다라고 하는 것은 다 버리고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승려인데, 남의 거 이용해서 겁주고 엄포 주면서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승려가 아니죠. 칼든 강도가 될수 있어요. 그 칼든 강도, 그 칼이 바로 머리 깎고 승복 입는 격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사람도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수했는데 아직 삼이십계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은 승려가 되기 전에 예비 승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호교 장자례 청중 승이요 미수계자 즉여 대중 구공 수청이라 수미수계 이타 승수라. 혹여 어떤 장자가 와서 승가의 무리를 청하면 아직 수계를 받지 못했어도 대중과 함께 가서 청을 받나니 비록 아직 계는 받지 못하였으나 이미 대중의 수에 떨어져 있는 까닭이니라.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다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있으면 뭐부터 해요? 기도나 천도제 이런 거 시켜주지 않아요? 뭐 강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스님의 원력 하는데 머리 깎은 지 뭐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 원력이 생기면 얼마나 생겼겠어요? 위에 분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염불하는 법 배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염불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어느 사찰이든지 가면 어린 스님들, 어리다라고 해서 뭐 아주 어린 게 아니라 주로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정말 공부하고 제대로 바른 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았어요? 근데 원력이 있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또 기도를 한다고 뭐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이루어진다면 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나라 고생을 했어요? 그럼 스님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도 안 해서 그런가요? 또 다른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면 이룰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배불러져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일반 불자들은 받고 있어요. 뭐 마치 무슨 진언이나 뭘 독성을 몇 번 하면 소원성취가 되는 줄 알고 밤이나 낮이나 가정생활 뒷전으로 그거부터 우선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원숭이들이에요? 원숭이 만도 못하지요? 원숭이들한테 너희들 나무아미타불 10번 해봐라 극락간 다음은 원숭이들이 듣겠어요? 너희들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줄 테니까 바나나 주고 이럴 테니까 10번만 하면 바나나가 막 하늘에 쏟아진다 한들 그런 애들이 하겠어요? 원숭이 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선남자 야규중생 발심 시약 시대승전 서지 독송 역부여시 수미구족 위계십주 즉 이타십주 수중이라. 그래서 선남자의 만약 어떤 중생이 발심을 하여서 처음으로 이 대승경전인 대열반경의 글을 받들어 지니고 지 수지독송이죠. 수 지 독 송. 자, 제가 경전마다 요즘 해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경전마다 수지 독송하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해설을 다 해놨어요. 그 해설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전은 99% 그렇게 해설들을 해놨어요. 왜?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설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대로 복사하기 떠다 그대로 다 써먹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전염병이 전염이 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맞는 줄 알고 쓰고 있어요. 왜? 올바른 가르침을 수지독송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수는 받아지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열반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나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백제에 가서 보도화상한테 3년 동안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게 수예요. 가르침을 받는 게 수.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게 지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지니는 거. 그리고 독, 해독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게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하나 다 뜻풀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해독하는 게 독이에요. 송. 전법하는 거예요. 설법하는 거예요. 다들 외운다라고 설을 해놨대. 한자로는 뭐 외울 송.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 외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불법은요,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법으로 해설이 될 수도 있어요. 수리독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기도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죠. 기도다라고 하면 다른 신앙인들이 빌고 뭐 이런 걸 기도로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보살님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속으로 다지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살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게 기도지, 뭘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해설이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지독성은 바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걸 수, 받을 수, 지, 가르침을 자기가 받아 지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서사예요. 서사. 사. 우린 백길사, 세길사로 하죠. 사견이다라고 하죠. 바로 이 받아 지니는 거. 이게 사예요. 마음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베껴서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경하면. 그 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유훈을 남겼어요. 스승님 돌아가실 때 유훈을 남겼어요. 그 유훈을 받아 지니는 거.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거. 그게 사경이에요. 서사라고 하죠. 서사. 사경. 수지, 받아 지니고, 독. 이 글에 대해서 경련에 대해서 해독하는 거예요. 해설하는 거예요. 뜻을 완전히 뭐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뜻을 전하는 거예요. 설법하는 거예요. 이게 독송이에요. 읽고 외우는 게 독송 아니에요. 수지 독송, 사경하면 읽고 외우고 뺏겨 쓰는 게 사경인 줄 아는데, 바로 이 경전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스승의 가르침대로 깊이 새겨서 실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방법을 자기가 만드는 것, 이것을 세길사, 사경이에요. 베껴 쓰는 게 사경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어떤 중생이 발심을 해서 처음으로 이 대승경진, 대열반경의 글을 수, 가르침을 받아서 지, 받들어 지니고, 읽고 뜻을 알아 해독해서 독, 뜻을 설하고 전하는 송, 역시 그와 같나니 비록 아직 10주의 계위를 구족하지 못하였어도. 10주는 뭐예요? 화엄경에서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있어요. 10주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그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50개이죠? 여기에 등가, 묘가, 52개이잖아요? 10주, 아직 지니질 못했어요. 뭐냐? 10신은 10가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10가지 방법. 이게 10신이에요. 10주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친구가 어떤 음식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그래, 기회 되면 먹어볼게, 기회 되면 먹어볼게. 안 들어요. 부처님법 공부해봐, 공부해봐. 그래, 하면 좋은 줄 알아.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안 듣지요? 그랬다 우연치 않게 친구 집에 갔는데 음식을 내주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응?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런 재료 넣고 저런 재료 넣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해봐요. 재료를 사다가.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돼요? 평소에 좋다라고 듣기는 했어도 믿지를 못했죠.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믿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10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다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우리 집에 무슨 생일 파티를 한다 잔치를 한다 할 때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실패예요. 만드는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봤어요. 10행이에요. 10가지 행이에요. 부처님법을 뭐예요? 전혀 몰랐다가 자기가 어떠한 애절함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부처님법을 딱 들으니까 아, 진짜 부처님법이 좋구나. 나도 이제 부처님법을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부처님법의 믿음에 대한 10가지 방법, 내 것으로 만드는 10가지 방법.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경전 공부를 해야죠. 그 뜻을 알아야지요. 금강경 천번 만번 읽은 뭐예요? 금강경 사국의 몇 구절만 아는 게 알아도 그 뜻이 그 뜻만 알아도 금강경 천번 만번 읽고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알았어요. 완전히 알았어. 그러니까 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지독성이에요. 수지독성. 이게 결국 십신십주 십행 십회향이에요. 남한테 주는 거예요. 송 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지녀서 이걸 완전히 해설을 해서 전해주는 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행을 해서 이제 완전히 뭐예요? 부처님법에 대해서 아니까 회향을 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의 습이 되니까 십지여요. 십지. 이런 경계에 지위에 오르게 돼요. 이런 네 가지를 그냥 평범하게 조건 없이 무주상으로 십지를 행하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보살이에요. 보살. 십시는 하근 이중생이 행성이 되는 것이고 주와 행은 어떻게 돼요? 성문과 영각이에요. 회향은 뭐예요? 보살이라. 성문과 보살. 그래서 바로 회향을 하는 것이 습이 되는 거. 기비심님, 무의심님 기비심. 아무 조건 없이, 여건 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회향이라. 응? 이게 바로 뭐예요? 십지, 십지. 보살의 지위죠. 그래서 비록 아직 십주의 기회를 구조하지 못하더라도 즉 이미 십주 수 가운데 떨어진 것이니라. 믿고 부처님 진리를 믿으면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 십주에 떨어진 것이니라. 혹유 중생 시불제자 혹비제자 약인 탐닌 혹인양 청수시경 내지 일개 문의불방 당지신 즉위 익은 안육따라 삼략삼보리라. 만약 중생이 이러한 불제자이거나 이러한 불제자이거나 혹이 아니거나 만약 탐욕으로 인색하거나 혹은 이양을 원인으로 이득을 원인으로 한다 하여도 이경을 청하여 열반경을 청하여 받아 내지 한계송이라 듣고 비방하지 않으면 마땅히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가까웠음을 아는 것이라. 즉 가르침을 받아서 지닐 줄만 알면 바로 깨달음에 굉장히 가까워졌음을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읽고 쓰고 빌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를 가장한 미신 행위를 하고 있어요. 무속인들이나 하는. 그래놓고 사찰 간판 걸고 그래놓고 명문정단에 돈 내면서 명문정단 간판 사가지고 걸고 바른 불법 여러분들 바르게 터득하시 기원 드리면서요. 대반열반경 81회차 서일보겠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